엑셀은 오빠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도 엑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복잡한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 간단한 표를 바탕으로 커 테이블까지 응용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정규화인데요. 같이 알아보시죠. 오늘은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는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물론 엑셀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하고요, 데이터의 구조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크기의 축소, 편집 작업의 최소화, 데이터의 구조 간결화가 되겠습니다. 정규화는 공식적으로 6단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단계까지만 진행을 해도 정규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다룰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쪽 부분, 프론트 엔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 쪽 부분, 백 엔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규화는 관리자 쪽, 즉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는 엑셀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특히 엑셀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피벗 테이블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규화 1단계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요, 이 정규화를 단계별로 알아보기보다는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어야 하는 세 가지 작업, 첫 번째는 삽입, 두 번째는 변경, 세 번째는 삭제가 있는데요. 이 편집 작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규화를 각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규화 1단계, 그리고 1단계 정규화가 된 테이블을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거래처별 납품 내역을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정규화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이 표를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거래처별로 납품받고 있는 물품을 분류해 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세 가지 물품,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라는 물품을 납품받고 있다고 분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물품별로 물품 분류를 구분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의 경우는 병음료, 에비앙도 병음료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물품별로 납품 가격을 지정해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물품별로 저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을 하나씩 지정해 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정규화를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열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표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담당자가 하나, 둘, 셋까지 그룹이 있어요. 지금 이 담당자별로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유재석이라는 직원이 환타를 맡고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인 노홍철 경우에는 스프라이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담당자 그룹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담당자 2번 열을 셀을 아무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두 번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 열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다음 마우스를 그 열의 위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열을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 열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던 표와 다르게 어떤 담당자가 어떠한 물품을 맡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열이 이동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납품받고 있는 물품의 공급가별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지 않는 이상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한 번의 작업으로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그룹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룹의 공급가를 정렬하시게 되면은 물론 정렬은 되지만 정렬된 기준은 첫 번째 그룹의 물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두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이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전 바로 이 전 부분에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작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삽입, 변경, 삭제 중에 데이터 삽입 과정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빙그레의 경우 제가 물품이 추가가 됐다고 하면은 이 우측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룹에 물품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제가 물품이 추가되었다고 할 때 이 우측에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우측에 똑같은 열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것이냐, 또는 우측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이렇게 아래에 행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삽입할 것이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하게 됐을 때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1차 정규화를 진행할 건데요. 1차 정규화된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정규화된 테이블을 보시는 방법은 좌측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규화되지 않았던 테이블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문제점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차 정규화를 함을 통해서 저희 첫 번째 문제점이었던 열의 이동량의 경우에는 열을 이동하시게 돼도 저희는 이 담당자가 어떠한 물품을 맡고 있는지 이 안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데이터 정렬의 경우에도 공급가의 내림 차순 또는 물품명의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었던 데이터 삽입의 경우에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베이스의 관리 기준처럼 이 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열은 고정한 채 데이터가 추가될 때에는 아래로만 행으로만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양유업에서 지금 이 데이터상의 남양유업은 서울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유재석이란 담당 직원인 유재석은 번호가 1234가 되어있네요. 물품명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물품인 마운틴듀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마운틴듀는 병업료라고 기준을 둘게요. 공급가는 100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때에는 아래로만 데이터가 추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정규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정규화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정규화되지 않았던 테이블에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없었던 피벗 테이블 기능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피벗 테이블을 쓰는 방법을 잠시 짧게 보여드릴게요. 정규화된 테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키 두 번 누르시고요. Alt-N-V 하시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 만들기 탭이 뜨게 되는데요.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시트가 하나 추가되고요. 피벗 테이블이 삽입이 됩니다. 저는 이 거래처별 납품 내역표에서 거래처별로 납품하고 있는 물품의 평균값을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거래처명을 행으로 가져오시고요. 물품명도 마찬가지로 행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공급가를 값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거래처별로 납품하고 있는 물품이 나오고요. 각 물품의 가격 그리고 거래처별로의 합계가 정리가 되죠. 저희가 보고 싶은 건 합계가 아니라 평균값이니까 이 합계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각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각 거래처별로의 물품의 평균값이 정리가 되고요. 좀 더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 탭 가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공급가격 값이 보기 안 좋으니까 이 값 형식을 변경해 볼게요. 값에 가신 다음에 공급가를 클릭하시고요. 값 필드 설정 가신 다음에 표시 형식을 일반이 아니라 회계로 변경해 줄게요.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가신 다음에 컨트롤 A키 누르시고요. Alt-N-V 가셔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담당자별로 납품하고 있는 물품의 개수를 확인해 볼게요. 저희 회사의 직원이 몇 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담당자를 행으로 끌어오시고요. 마찬가지로 공급가를 가져올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물품의 공급가의 개수를 세게 되면은 공급가의 개수가 즉 직원별로 맡고 있는 물품의 개수가 되겠죠. 저는 공급가의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그래서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값 필드 설정하신 다음에 값 표시 데이터를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노홍철 직원은 1개, 박명수는 2개, 유재석은 3개를 맡고 있죠. 물론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 담당자별로 어디 회사, 어디 거래처를 맡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래처 명을 행으로, 담당자 이후에 행으로 끌어오시게 되면은 각 어떤 직원이 어떤 거래처를 맡고 있고 거래처별로 몇 개의 물건을 맡고 있는지 개수가 파악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피벗 테이블을 이것 저것 변경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피벗 테이블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정규화 그리고 정규화된 테이블을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예제 파일 뒤쪽에 보시면은 몇 가지 다른 예제를 넣어놨거든요. 첫 번째는 고객별로 제품을 수리한 내역, 또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을 정규화되지 않은 테이블로 넣어놨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정규화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차 그리고 3차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